everyone. 자, 오늘 9월 22일입니다. 벌써 9월 말을 향해서, 그야말로 late September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추석과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비교하는 대화가 나왔습니다. 추석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거야 라는 제목이 있었죠. It's a lot like Thanksgiving in the US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비슷해 라고 하니까 It's a lot like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냥 비슷해 라고 하면은 It's like 하면 되는데 많이 비슷해 라고 하니까 It's a lot like 라고 한마디가 더 들어간 겁니다. 자, 연습해 볼 패턴은요. 82쪽에 나와 있는데 뭐뭐 중에 하나예요 라고 말하는 거 One of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 One of 뭐 many friends 많은 친구들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One of 다음에 오는 말들은 복수형으로 오게 됩니다. 뭐뭐뭐들 중에 하나란 말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라고 하자면 He is one of the smartest people I know 라고 하시면 됩니다. smart 하면 똑똑한인 거죠. smartest 가장 똑똑한 그래서 He is one of the smartest people that I know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 중에 그 중에 하나다. 되겠죠? 어떤 거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zipper, 지퍼 있죠? 지퍼. 혹은 safety pin, 그 옷핀, 안전핀 같은 거. 이런 게 그렇게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다라고 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이거야말로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라고 하자면 It is one of the greatest inventions of the 21st century 라고 하시면 됩니다. It is one of the greatest inventions. invention이 발명품 이런 뜻이거든요. inventions of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one of the greatest inventions of the 21st century 인 것 같으세요? 자, 이번에는요. 뭐뭐가 되어지다라는 수동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창문을 깨뜨렸다. 내가 깨뜨렸다. I broke the window.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깨뜨렸다 창문을. 근데 이걸 바꿔서 똑같은 상황에서 창문이 나에 의해서 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마 옛날에 많이 연습해 보셨을 겁니다. 수동태가 어떻고 능동태가 어떻고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사물을 주어로 두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It's celebrated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명절은 축하되어진다 혹은 뭐 이렇게 기리어진다 라고 해서 It's celebrated 다음에 날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건물은요 10년 전에 지어졌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This building was built 자, 비동사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분사라는 게 오거든요 was built 그러니까 build 하면은 세운다는 말이죠 built 하면 세워졌다는 말이거든요 This building was built 10 years ago 하면은 이 건물은 10년 전에 세워졌다. 자, 이거 어떨까요? 이 탑은 그 지역의 장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자면 This tower 만들어졌다. Was made. Was made. 자, 만드는 건 make.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made. 그래서 왜 made in Korea 라고 이렇게 딱지에 붙어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made,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쓰인 건데 This tower was made, 이 타워는 만들어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라고 할 적에는 거기 by로 엮게 됩니다. By local craftsmen, local, 그 지역의 local craftsmen, 장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This tower was made by local craftsmen. 이런 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적에는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by로 연결된다는 것도 직접 많이 문장 만들어봐야 여러분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영어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